하루 28만 명 이상이 철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부정승차 승객이 800건이 넘었습니다. 특히 KTX 열차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승차권을 끊지 않고 일단 열차에 올라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적발되면 최대 30배 추가 운임을 물어내야 합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휴일 오후 서울역의 대합실. 하루 평균 450편 넘게 운행하며 28만 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나르다 보니 부정승차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164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800건에 달합니다. 부정승차 승객은 KTX가 압도적으로 많고 SIT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승차권 없이 열차에 오르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으로 타는 경우 또는 성인이 어린이표를 끊는 경우 모두 부정승차입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일단 탄 뒤 승차권 발권을 요청해도 부정승차인데 적발되면 정상 요금의 0.5배를 더 내야 합니다. 아니요, 이런 거 부정승차인지 몰랐습니다. 아이들표를 끊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주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평일에도 주요 시간대에는 일주 전에 매진이 되는 만큼 여행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좌석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고의적으로 부정승차를 했을 땐 최대 30배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